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Рахманинов.라운드는 무승부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라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는 낭만 음악, 로맨틱 뮤직인데요. 낭만 음악은 라흐마니노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똥우에 라흐마니노프 발음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똥우에서 라흐마니노프 발음을 잘하는 정혁군과 진짜 러시아 피아니스트님의 라흐마니노프 발음 대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아, 페이퍼 타월이 여기 있네. 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Рахманинов. 네, 벌써부터 응대생들이 진 기분이에요.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라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should be really. 저희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패배. 그 게임 쪽에 뒤에부터 땡기는 거.
라운드에서 음대생들이 패배를 했어요. 네, 너무 사기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아직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do you think about team, our students? How was it? It was very, very difficult to compete, you know. But we tried our best and hopefully we will get our first prize in this competition. 음대생들 이 연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라운드 컨템포러리 뮤직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